예, 이번 시간부터는 제4과목의 우연물의 성상 및 시설 기준에 관한 기출문제 풀이하겠습니다. 자, 76번 보시면, 자, 제1류 우연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했는데, 여러분이 그 1류 우연물의 특성이 뭐예요? 이건 다 산화성이죠? 그래서 그 물질의 그 성상은요, 다 이건 고체예요. 자, 육류 우연물의 특성은 산화성 액체고요. 일류 우연물은 산화성 고체예요. 그래서 이 일류 우연물은 대부분 다 자신은 연소를 하지 않기 때문에 불연성이고요. 남의 연소를 갖다 도와주는 조연성 물질이에요. 즉, 이 일류 우연물이 열분해가 생기면 대부분 다 산소를 방출하죠. 그래서 산소를 갖다 방출하기 때문에 남의 연소를 돕는 조연성이죠. 이걸 다른 말로는 또는 지연성이라고도 해요. 조연성 또는 지연성. 그래서 옳지 않은 거, 1번, 모두 불연성 물질은 맞아요. 그래서 강력한 산화제로 열분해해서 산소를 갖다가 발생한다. 바로 1번은 맞는 얘기죠. 두 번째, 요 브롬산 염류, 질산 염류, 요드산 염류는 지정 수량이 300kg, 오염 등급 1등급에 2등급에 해당된다 했죠. 그래서 여러분이 일류 우연물에 품명하고 지정 수량은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염수산 염류하고 그다음에 염소산 염류, 그다음에 요 과염소산 염류, 그다음에 무기 과산화물이죠. 두 번째가 부진료예요. 브롬산 염류, 그다음에 질산 염류, 그다음에 요드산 염류, 그다음에 과중, 과망간산 염류하고 중크롬산 염류죠. 자, 지정 수량은요. 아염과 무가 5, 부진료가 3, 과중이 1에서 5월달이 31일까지 있어요. 그래서 5월 31일 이렇게 여러분이 암기하면 좀 기억에 오래 남겠죠. 그래서 여기가 지정 수량이 아염과 무가 50kg, 부진료가 300kg, 과중이 1000kg죠. 그다음에 우염 등급은요. 아염과 무가 1등급, 그다음에 부진료가 2등급, 과중이 3등급이고요. 그다음에 요 행정안전부 0으로 정하는 품목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그 과과크 아염 퍼퍼차죠. 그래서 과가 과요드산 염류, 그다음에 과가 과요드산, 크가 크롬, 그다음에 납 또는 요드산화물, 그다음에 아가 아질산 염류, 그다음에 염이 염소와 이소시아눌산, 그다음에 퍼가 퍼옥소 이황산 염류, 그다음에 퍼옥소 붕산 염류. 퍼퍼차죠. 차가 이제 차염소산 염류인데, 과과크 아염 퍼퍼가 요게 지정 수량이 요게 300kg고 우염 등급은 2등급이죠. 그다음에 차염소산 염류는 지정 수량이 50kg고 우염 등급은 1등급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일류 요 지정 수량 품명 반드시 암기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요 일류 염물의 그 공통적 성질 있죠? 산화성 고체 대부분 물에 잘 녹는 수용성이에요. 그다음에 자신은 불연성이지만 다량의 산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연성이라고 하는 거죠. 남의 연소를 돕는 거예요. 분해 속도 빠르고 조회성, 대기 중에 있는 수분을 흡수해서 스스로 녹는 거, 그걸 우리가 조회성이라고 하죠. 자, 무기 과산화물. 자, 일류 우연물의 무기 과산화물은요, 요, H2O2 있죠? 요 과산화수소에서 이 수소를 밀어내고, 뭐, Na가 들어가면 Na2O2가 되는 거죠. 과산화 나트륨. K가 들어가면 K2O2, 과산화 칼륨. 이런 것이 바로
무기 과산화물인데 이건 물하고 접촉이 되면 뭐가 나와요? 여기서 산소가 발생이 되죠. 그래서 그 물에 의한 주수 소화는 금하는 거죠. 그다음에 물과 접촉할 경우에는 조연성 기체인 산소를 갖다가 방출한다는 거. 마찬가지로 열분해를 해도 산소를 갖다가 방출해요. 그래서 요 인류염 물에 요 무기 과산화물이 금수성 물질이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다음 77번 넘어가죠. 자, 77번 또 인류염물에 대한 거죠. 자, 인류염물인 요 질산염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자, 이 질산염류라는 것은 육류염물에 보면 질산이 있죠. 비중이 1.49 이상만 우염물로 우리가 취급하는 요 질산이 있는데 이게 육류염물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 수소는 결합력이 약해서 빠져나가고 대신 요 K나 그다음에 NA나 아니면 양이온 암모늄 이온이 들어간 거 있죠? 요걸 우리가 질산염류라고 그래요. 그래서 K가 들어가면 KNO3, NA가 들어가면 NaNO3, 암모늄 이온이 들어가면 NH4NO3죠. 그래서 1번에 보시면 흑색화약의 원료로 사용된다 했는데 질산 나트륨이 요 NaNO3예요. 자, 이 질산 나트륨은 우리가 일명 이걸 뭐라고 하냐면 칠레 초석이라고 그래요. 칠레 초석. 다시 말해 남미에 가면 해안선을 따라서 길게 그 나라가 그 국토가 형성된 그 나라가 칠레죠. 축구도 잘하는 나라예요. 그래서 이 칠레에서 많이 생산이 되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칠레 초석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죠. 그다음에 여기 흑색화약의 원료라는 것은 요 KNO3예요. 질산 칼륨이죠. 요게 흑색화약의 원료로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흑색화약은요, 요 KNO3하고, 그 다음에 황하고, 그 다음에 숯가루 있죠? 탄소. 요 세 가지를 섞은 것이 바로 흑색화약이에요. 그래서 1번은 틀렸죠. 두 번째 보면 암포폭약의 원료로 사용되는 것이 질산칼륨이었는데, NH4NO3 있죠? 질산암모늄이에요. 요놈이 바로 이 암포 폭약의 원료로 사용이 되죠. 그래서 2번도 틀렸죠. 세 번째, 강력한 산화제로 염소산 염류에 비해서 불안정하다. 근데 이게 오히려 안정해요. 그래서 폭약의 원료로 사용이 되죠. 그래서 3번도 틀렸고, 4번에 물에 녹으며 조회성이 있는 것이 많다. 즉, 인류염물은 대부분 물에 잘 녹는 수용성이면서 대기 중에 있는 수분을 흡수해서 녹아버리는 조회성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4번이 바로 맞는 답이 되죠. 자, 그럼 여러분이 해설해 보면 요 질산 칼륨 KNO3 있죠. 인류 우염물의 산화성 고체인데 요건 숯가루 탄소죠. 유황가루 S죠. 질산칼륨 KNO3죠. 세 가지 물질을 섞어서 흑색화약 제조에 사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질산칼륨이 열분해하게 되면 산소를 갖다 방출한다는 거. 흑색화약 원료 질산칼륨 숯황이고요. 뭐 조성까지는 여러분이 암기하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폭발 반응식도 암기하실 필요는 없어요. 이건 잘 안 나와요. 질산 암모늄 NH4NO3죠. 자, 요거는 암포 폭약의 원료로 사용되고요. 또 물에 용해될 경우에 흡열 반응한다는 거 여러분이 꼭 이거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NH4Cl 있죠. 요 염화 암모늄 이것도 흡열 반응을 해요. 물에 녹으면 지금 여기서 NH4NO3 있죠. 요것도 물에 녹으면 흡열 반응. 즉 차가워진다는 거예요. 열을 빼앗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요 질산 암모늄이 열분해하면 여기 질소하고 산소하고 물
질산물 요놈이 발생이 된다는 거 참고로 여러분이 정리하면 좋고요. 다음 78번 나가죠. 자, 78번은 제2류 우염물인 요 황화린. 자, 황화린이라는 것은 황화고 인화고의 화합물이죠. 그래서 요 S. 자, S가 세 개인 거. 3황화린. 그다음에 5황화린. 그다음에 7황화린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그럼 뭐하고 인하고 황하고의 결합이죠. 그래서 여기 다 인하고 황하고의 결합에서 황화인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3황화린은 인 네 개하고 결합해요. 5황화린은 인 두 개하고 7황화린은 인 네 개하고 결합이 되죠. 그래서 이걸 3황화린, 5황화린, 7황화린이라고 해요. 그래서 대표적인 황화린은 예, 3, 5, 7이 있다는 거. 자, 3, 5, 7에 요 연소 생성물 다 P하고 S하고 가지고 있죠. 그럼 이게 연소하면 P2O5, 5산화인하고요. 요 SO2, 이산화황 또는 이걸 아황산이라고도 하죠. 요놈이 생성되는 건 맞고요. 3번에 가면 찬물과 반응한다 했는데 찬물과 반응해서 황화수소가 발생이 된다. 이 황화수소 발생되는 거 있죠. 요놈은 P2S5 5황화린하고 뜨거운 물이에요. 온수하고 반응이 돼가지고 여기서 뭐가 나오느냐. H2S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요 3번이 바로 옳지 않은 답이에요. 요 5황화인만 찬물이 아닌 뜨거운 물하고 반응해서 황화수소 발생한다는 거. 이 황화수소는 여러분이 계란 썩는 냄새 있죠? 요 계란 썩는 냄새가 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세요. 4번에 가열에 의해 매우 쉽게 연소가 되며 폭발도 하는 그러한 물질이라는 거. 이런 정도 여러분이 정리하시면 돼요. 79번으로 넘어가죠. 자, 79번은 물과 반응해서 메탄이 발생되는 물질을 모두 고르셔야 했는데 여러분이 그 우연물에서 중요한 것이 잘 나오는 것이 CaC2 이게 뭐예요? 탄화칼슘 삼류연물의 금수성이죠. 요놈이 물과 반응이 되면 C2H2 아세틸렌 생긴다는 거. 여러분이 복잡하게 이거하고 물과의 반응에서 생성되는 물질까지 다 여러분이 공부하려고 하면 우연물 기능장을 공부하는 게 나아요 차라리. 그래서 그것까지 여러분이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이런 정도는 여러분이 꼭 알고 넘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CH3 트리 메틸 알루미늄이죠. 요놈이 물과 반응하면 생성되는 기체가 메탄이에요. 그 다음에 C2H5 3 트리에틸이죠. 트리에틸 알루미늄이 물과 반응하면 생성되는 물질이 C2H6 뭐예요? 에탄 기체 발생한다는 거. 그 다음에 여기에서 나온 요 인화 알루미늄 있죠? ALP. 요놈이 삼류인데 물과 반응하면 이 맹독성 기체인 포스핀 발생한다는 거. 그 다음에 디귿에 탄화 알루미늄 있죠? AL4C3예요. 이게 탄화 알루미늄이죠. 이게 물과 반응하면 CH4 메탄 기체 나와요. 그 다음에 그 미움에 메틸 리튬 있죠. 메틸이 CH3죠. 리튬이 Li예요. 요놈이 물과 반응하면 수산화 리튬하고 생기는 물질이 마찬가지로 메탄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연물에서 메탄 나오는 건 트리메틸 알루미늄, 그 다음에 탄화 알루미늄, 그 다음에 여기 메틸 리튬이죠.
그래서 여기서 메탄이 발생되는 건요, 탄화알루미늄하고 요 메틸리튬. 그래서 디귿 미음이 바로 답이 되죠. 바로 1번이 있네요, 여기. 요 1번을 여러분이 답을 하시고 요 내용도 여러분이 꼭 암기를 해 놓으시는 게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이 금속 있죠? 대부분 이 금속하고 물하고 만나면 무슨 기체 나와요? 예, 수소 기체 발생된다는 거. 나트륨이나 칼륨이나 마그네슘이나 칼슘 다 금속은 물과 접촉되면 대부분 가연성 기체인 수소죠. 수소가 폭발 범위가 4에서 75%로 두 번째로 높고요. 가장 넓은 놈이 요 아세틸렌이죠. 폭발 범위가 2.5에서 81%로서 가장 넓어요. 꼭 이거 정리하시고요. 다음 80번 나가죠. 자, 아세트알데히드. 자, 아세트알데히드는 CH3, 알데히드가 CH5죠. 요게 아세트알데히드예요. 요게 그 특수 인화물에 들어가죠. 사류의 특수 인화물. 자, 제조 설비의 재질로 사용할 수 있는 거였는데, 요 아세트알데히드하고 요 산화 프로필렌 있죠. 요것도 특수 인화물이죠. 요 두 물질은요, 구마운수, 구리, 마그네슘, 은, 수은, 요거는 이런 용기를 사용하면 안 돼요. 아세틸라이드라는 이런 물질이 생성돼서 폭발이 돼요. 그래서 요 구마운수, 구리, 이게 동이죠. 구리라는 게 동. 구리, 마그네슘, 은, 수은은 접촉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재질로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구리 안 돼요. 마그네슘 안 돼요. 은 안 되죠. 자, 철은 사용이 가능하죠. 구마, 은수니까. 다음 81번으로 넘어가죠. 자, 81번은, 자, 특수 인화물에 해당되지 않는 거. 자, 사류에, 위험물 사류에 요 특수 인화물. 여기에 해당되는 물질, 여러분이 꼭 알아줘야 될 게, 요 에테르예요. 디에틸 에테르죠. 대표적인 것이. 에테르. 그 다음에 이황화탄소. 그 다음에 아세트알데히드. 요 산화프로필렌. 요 세 가지가 대표적인 그 특수 인화물이죠. 그래서 요 에테르는요, 우리가 에테르는 두 가지예요. 디에틸에테르가 있고, 디메틸에테르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자주 나오는 건 디에틸 에테르죠. 그래서 에틸이 C2H5가 이게 에틸기죠. 자, 디에틸이에요. 디에틸 에테르. 자, D라는 것은 두 개라는 얘기고요. 에틸이라는 것은 C2H5로 우리가 에틸기라고 하죠. 에테르는 어떤 기에다가 가운데 산소가 있고 다른 어떤 기가 들어온 거죠. 그래서 디에틸에테르니까 요 놈이 두 개라는 거예요. 가운데 산소가 있고 요게 바로 디에틸에테르죠. 그래서 1번이 요게 디에틸에테르예요. 자, CH3, CH2, CH5. 요게 뭐예요? 바로 그 산화 프로필렌이에요. 산화 프로필렌. 그다음에 CH3, CO, CH3. 요게 바로 아세톤이죠. 그래서 아세톤은 우리가 어떤 기에다가 가운데 요 CO를 우리가 케톤기라고 하죠. 어떤 기가 들어온 거예요. 즉 CH3가 양쪽에 두 개가 들어간 거죠. 그래서 요걸 우리가 아세톤. 아가씨들이 매니큐어 칠할 때 그 매니큐어 녹여 가지고 할 때 사용되는 溶제가 아세톤이죠. 그래서 요걸 다른 말로는 요게 메틸기죠. 요걸 D 메틸 케톤이라고도 해요. 메틸기가 두 개라는 거죠. 가운데 요게 바로 케톤이라는 일반 식이죠. 그래서 디메틸케톤이 아세톤이에요. 그다음에 CH3, CH5 요게 아세트알데히드죠. 그래서 특수인화물 아닌 것은 요 아세톤은 제1석유류에 해당되는 수용성 물질이에요. 수용성.
그래서 지정 수량은 비수용성은 그대로고 수용성은 두 배가 되는 거죠. 자, 82번 넘어가죠. 자, 82번은 디에틸에테르, 요 아까 얘기한 그 특수 인화물에 해당되는 물질인데요. 과산화물을 갖다가 생성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오른 거예요. 그래서 디에틸에테르 C2H5 가운데 산소 하나 또 C2H5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4류의 특수 인화물이고요. 요걸 구조식으로 표기하면 이게 C2H5 에틸기죠. 이쪽에 C2H5 에틸기죠. 이게 바로 구조식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직사광선에 장시간 노출을 되면 과산화물이 생성이 되는데 요 과산화물이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는 요 디에틸 에테르에다가 KI 요도와 칼륨 10%짜리 서너 방울만 떨어뜨렸을 때 1분 이내에 황색으로 변하면 아 이게 과산화물이 생성되어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디에틸 에테르에다가 KI 요도와 칼륨 서너 방울 갖다 집어넣으면 황색으로 1분 이내에 변하면 예 과산화물이 생성됐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용기는 이제 갈색병에 보관하고요. 그 다음에 정전기 방지를 위해서 CaCl2, 이게 뭐예요? CaCl2. 염화칼슘이에요. 예전에 우리 그, 제가 근무하던 그 동양제철화학에서 이게 부산물로 나왔는데 생산하던 그 소다에 만들다가 이게 바로 그 염화칼슘, 제설제예요. 눈이 오면 미끄러우니까 그거를 갖다가 눈을 녹이기 위해서 그 뿌리는 게 지금은 이제 뭐를 뿌려요? 요게 잘 안 나오죠. 동양화학이 지금 거의 그 생산을 중단시키고 그 공장을 지금 뭐 개발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요 CaCl2가 염화칼슘인데 제설제로 많이 사용됐고 지금은 뭐를 써요? 지금은 다 NaCl 소금을 많이 뿌리죠. 공업용. CaCl2 염화칼슘을 집어넣으면 정전기 방지가 되고요. 그래서 그 과산화물 생성 방지하기 위해서 뭐를 넣느냐? 40메시의 요 구리망, 요 메시라는 것은 구리망 있죠? 이게 뭐 클수록 이 메시가 우리가 제가 예전에 쓰던 분쇄 공장에서는 325메시 요놈을 썼는데요. 325메시도 있고, 뭐, 이렇게, 뭐, 80메시도 있고. 근데 일로 갈수록 가늘다는 거예요. 요, 면적이 작기 때문에 더 고운 거죠. 그래서 40메시면 굉장히 망이 좀 두꺼운, 촘촘하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이런 구리망을 갖다가 넣어준다. 그래서 여기서 맞는 답은 여기 40메시 구리망 넣어주는 거고요. 또 디에틸 에테르 제조 방법 있죠? C2H5OH 이게 뭐예요? 에틸 알코올이죠? 에틸 알코올 그 두 분자를 결합을 시켜서 디에틸 에테르 만들고 여기 물이 생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여기 OH 빠져나오는 거죠? 여기에 H 빠져나오죠? 요거하고 결합이 되면 H2O 나오고 디에틸 에테르가 만들어지는 거죠. 이런 거를 우리가 추가 반응이라고 해요. 추가 반응. 자, 그럼 여기 진한황산을 왜 넣느냐? C라는 거는 콩크의 약자예요. 진한. 그다음에 딜이라고 들어가죠. 딜. 다일로투. 이거는 물근이에요. 물근. 그래서 진한황산은 CH2SO 보고요. 그 다음에 물근황산은 DH2SO4에요. 이건 뭐 화학적인 거니까 여러분이 깊게 들어갈 필요는 없죠. 다 83번 넘어가죠. 자, 83번은 제5류 우연물 중에서 니트로 화합물에 해당되는 물질. 자, 니트로 화합물이라는 것은 그 질산 있죠? 질산이 우리가 그 HNO3가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데 이거를
기별로 하면은 HONO2예요. 같은 물질이죠. 요거에 NO3가 ONO2예요. 원칙적으로는 이렇게 그 표기할 수가 있는 거죠. 기로. 자, 그러면 여기서 이 수소를 밀어내고 다른 물질이 들어간 거죠. 그래서 어떤 물질에 여기에 ONO2가 들어가 있는 거, 이걸 뭐라고 하느냐? 요놈하고 그 어떤 물질하고 요 질산하고 반응하는 거예요. 생성된 물질이 ONO2. 요놈이 들어가 있는 것이 그 아, 요거 니트로 화합물이 아니죠. 요건 우리가 질산 에스테르라고 해요. 요 질산 에스테르류에 들어가는 것이 그 니트로 예, 셀룰로스 그다음에 셀룰로스 셀룰로이드하고 그다음에 그 니트로 글리세린 그다음에 니트로 글리콜 그 여기 나온 펜트리트 이런 것이 질산 에스테르류고요. 그다음에 요 니트로 화합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물질에 요 NO2가 요게 두 개 이상인 거, 즉 두 개도 될 수 있고 세 개도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 니트로 화합물, 대표적인 것이 TNT하고 TNP죠. TNT는 요게 벤젠이죠. 여기에 수소 하나 밀어내고 메틸기로 바꾼 거. 요게 톨루엔이에요. 그 다음에 수소를 하나 밀어내고 NO2. 여기 수소를 밀어내고 NO2. 수소 밀어내고 NO2. C가 6개고 H가 2개고 CH3 메틸기가 있고 NO2가 3개가 들어간 거. 이게 트리. T가 트리 3개라는 얘기예요. 트리. 니트로기가 톨루엔에 결합이 된 거죠. 트리라는 것은 우리가 세 개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화학에서 모노 하나, D가 두 개, 트리가 세 개, 테트라가 네 개, 그다음 펜타가 다섯 개, 뭐 이렇게 나가죠. 그래서 지금 NO2가 세 개죠. 그래서 TNT가 바로 니트로 화합물이고 TNP는요. 자, 여기 벤젠고리에다가 수소 밀어내고 히드록시기 OH가 들어온 거, 이게 TNP고요. 아, 페놀이고 여기에 NO2 수소를 밀어내고 NO2가 3개 들어간 거. 자, 요거는 C가 6개고 H가 2개가 되는 거죠. 여기에 OH 있고 NO2가 3개 들어간 거죠. 이게 트리니트로 페놀이에요. 요것도 마찬가지로 니트로 화합물이죠. 그 다음에 트리가 아니고 그냥 요게 두 개 들어간 거 있죠? 요게 없는 거. 디니트로 토루엔. 요것도 니트로 화합물이죠. 두 개 이상이니까. 그 다음에 요게 없으면 디니트로 페놀이 되겠죠? 그래서 요것도 니트로 화합물. 그래서 여러분이 요 트리니트로 토루엔, 그 다음에 여기서 트리니트로 페놀, 그 다음에 페놀에서 수소, 저 NO2 하나 빠진 거, 디니트로 페놀. 트리니트로 토루엔에서 NO2 하나 빠진 거, 디니트로 토루엔이죠. 이게 다, 여기 테트리라고요. 그 다음에 헥소겐이라는 게 또 가끔 나와요. RDX 폭약으로 쓰는 건데요. 요 헥소겐, 요 놈도 니트로 화합물이죠. 그래서 니트로 화합물로만 이루어진 거. 이거는, 예, TN, 요 피크로산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피크릭애시드. 요거 우리가 피크르산이라고 하는데 요거하고 같은 것이 트리니트로페놀이에요. 같은 얘기예요. 피크르산이나. 그래서 여기서 맞는 답은 요 4번이에요. 굉장히 여러분이 그 우연물도 깊이 들어가면 좀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이 관리사 공부할 때는 너무 깊이 들어갈 필요까지는 없죠. 이런 정도만 하셔도 돼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 더 깊이 들어가실 분들은 우연물 기능장 그걸 여러분이 공부를 좀 하셔야 되겠죠. 84번 넘어갈게요.
자, 84번은 트리니트로토르엔, 방금 말씀드린 토르엔에 NO2가 3개 들어간 거, 요거에 그 열분의 생성물이 아닌 거를 찾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트리니트로, 요 토르엔, 그 다음에 트리니트로토르엔은요, 아까도 얘기한 요 벤젠에 요게 수소 하나 밀어낸 것이 요게 토르엔이에요. 여기에 NO2, 여기에 NO2, 여기에 또 NO2 들어간 것이 트리니트로 토르엔이죠. 자, 요놈이 여러분이 열분해 하면, 요거 마찬가지로 2몰이 열분해 하는 거예요. 2몰. 열분해 하면요, 요거 1수. 자, 1수 놀이 하는 건 안 좋은 거죠. 1수 놀이. 매일 하루하루 뭐 이자 내는 거, 그 1수 놀이인데, 1수 놀이 하는 건 질탄 받아야 된다. 요 1이 일산화탄소고요. 수가 수소예요. 질이 질소. 탄이 탄소죠. 그래서 그 일수 질탄이니까 연소 생성물이 아닌 것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산화탄소 있죠? 요거는 연소 생성물이 아니죠. 일수 질탄 다 들어가죠. 그래서 여러분이고 트리니트로 토르엔이 열분해 하면 생성되는 것이 여기 일산화탄소 있죠. 그 다음에 여기 수소 있죠. 그 다음에 질소 있죠. 그 다음에 탄소 있죠. 그래서 일수 질탄. 이렇게 여러분이 암기하시는 것이 좋고요. 우연물 기능장 공부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이거 다 암기해야 돼요. 요 니트로화 시키는 반응식. 그 다음에 열분해 해서 생성되는 물질의 몰수까지 다 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이것까지 다 하긴 좀 힘드니까, 자, TNT는 일소질탄 생성되는 물질 열분해 하면, 그 다음에 여러분 TNP 있죠? 트리니트로페놀. 이거 아까 뭐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피크르산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자, 요게 열분해가 되면 생성되는 물질, 요거는 일산화탄소, 그 다음에 수소, 그 다음에 질소, 그 다음에 탄소, 그 다음에 2에서 이산화탄소까지. 그래서 피크르산이 열분해 되면 TNP, 요놈은 요게 이제 벤젠이에요. C가 6개, H 6개인데 H 하나 밀어내고 여기 OH 들어가면 요게 페놀이라고 그래요. 페놀. C 6개, H 5개, OH. 그러면 여기 수소 또 밀어내고 NO2. 수소 밀어내고 NO2. 여기 수소 밀어내고 NO2. C는 안 움직여요. 그대로 여섯 개고. H는 요 부분만 H가 있는 거죠. H가 두 개. 이건 다 H를 밀어내고 들어간 거죠. 요게 트리니트로 페놀이에요. 요 놈이 열분해하면 일산화탄소, 수소, 질소, 탄소, 이산화탄소 나온다는 거. 일수, 질탄이 구분해서 여러분이 정리하셔야 되죠. 다 오류 연물의 그, 폭발성이 강한 거예요. 자, 85번 넘어가죠. 자, 85번은 옥내 저장소에 질산 칼륨 450kg, 염소산 칼륨 300kg, 질산 600리터를 저장하고 있을 때 지정 수량의 배수를 물어본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인류 연물에 대한 지정수량 알아야 되겠죠? 자, 인류, 아염과 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부진료, 그 다음에 과중이라고 그랬죠. 자, 지정수량은 5월 31일을 기억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5에다가 0 줘서 50kg, 부진료가 300kg, 과중이 1000kg라고 그랬죠. 자, 우염등급 1등급, 여기 2등급, 3등급이죠. 자, 그럼 질산, 육류연물이죠. 그럼 육류에 대해서 과염소산이죠. 과염소산. 그 다음에 과산화수소. 그 다음에 질산이에요. 이거 다 지정수량 얼마예요? 300kg에요, 다. 육류는 다. 그리고 육류는 다 1등급이죠.
자, 지정수량의 배수니까, 자, 질산칼륨, 질산염류에 들어가죠. 지정수량이 300이에요. 그러니까 450을, 저장수량을 지정수량, 300으로 나눠주면 지정수량의 배수가 되는 거고요. 다음 두 번째가 염소산칼륨이죠. 이게 300kg 저장하는 거죠. 자, 염소산칼륨은 염소산염류예요. 여기에 들어가죠. 염소산염류. 그래서 요거 50kg로 나눠줘야 되겠죠. 질산이에요. 질산이 지금 우리가 지정수량하는 건 다 뭐예요? 단위가. 사류만 빼고 다 킬로그램이에요. 자, 질산이 600리터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비중량이라는 것은요. 물 비중량에다가 비중 곱하는 거죠. 자, 물 비중량이 얼마예요? 1000이죠. 1000 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 여기에 비중 지금 얼마라고 그랬어요? 1.5죠. 그러면 1500kg 퍼 세제곱. 자, 1세제곱미터가 1000kg 나간다는 거예요. 자, 이거 리터로 하면 1000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1000으로 나눠주면 1.5kg가 몇 리터? 1리터라는 거예요, 리터. 1세제곱은 1000리터니까 이걸 1000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래서 비중량이 1.5kg 퍼 리터니까 지금 몇 리터예요? 600리터죠. 그러니까 무게는 600리터 곱하기 지금 1리터의 무게가 얼마예요? 1.5kg라는 거죠. 그러면 이거 900kg라는 얘기죠. 무게가. 그럼 마찬가지로 900kg를 지정수량, 예, 질산이 300kg죠. 나눠줘서 여러분이 지정수량 계산하면 10.5배가 된다는 거죠. 여기 10.5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지정수량을 계산하려면 1류에서 6류까지 분명 이 지정수량 다 암기하셔야 돼요. 다음에 86번 넘어가죠. 자, 86번. 제6류 우염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찾는 거예요. 자, 6류 우염물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과염소산 HClO4죠. 이게 과염소산이에요. 과산화수소는 H2O2죠. 여러분이 그 어디 상처 났을 때 그 소독약 바르죠. 그 소독약이 뭐예요? 옥시풀이죠. 옥시풀. 자, 이 옥시풀이라는 것은 3% H2O2예요. 즉 물에다가 과산화수소 3%가 되게끔 섞은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옥시풀이라는 거죠. 그다음 질산은 HNO3죠. 그다음에 그 행정안전부 0으로 정하는 것이 할로겐 간, 할로겐끼리의 화합물이에요. 자, 할로겐 원소가 뭐예요? F, Cl, 브롬, 요드죠. 불소, 염소, 브롬, 요드예요. 그래서 그 3불화브롬이라는 것은 불소가 3개라는 거죠. 브롬이니까 Br, BrF3가 3불화브롬. 그 다음에 5불화브롬, 불소가 5개. 그 다음에 브롬이 있는 거죠. 이게 5불화브롬. 그 다음에 5불화요두. 불소가 5개. 여기 요두 하나 있는 거죠. 이게 5불화요두예요. 전부 다 할로겐 그 원소끼리의 결합이죠. 그래서 이걸 할로겐 간 화합물인데, 지정수량은 다 300kg, 오염등급은 1등급인데, 요 과산화수소는 농도가 36 중량 퍼센트 이상만 오염물에 해당이 되고요. 질산은 비중이 1.49 이상만 우염물에 해당이 된다는 거. 자, 육류 우염물의 특징은요, 자신은 불연성이에요. 인류하고 똑같아요. 그다음에 강산화제 마찬가지 같죠. 단 뭐냐, 인류는 산화성 고체, 육류는 산화성 액체라는 차이죠. 또 옳지 않은 거 찾는 거예요. 자, 농도가 30%인 과산화수소는 우염물 안전관리 법령상 우염물이다. 36% 이상만 우염물이죠. 이게 틀린 거예요.
자, 과산화수소는 자연분해 방지하기 위해서 인산이나 요산, 즉 분해 방지제를 집어넣고요. 질산하고 염산을 일정한 비율로 섞으면 그게 왕수예요. 금을 녹이는 거죠. 과염소산 HCl5는 이건 불안정한 물질이에요. 여기서 그 분해가 되면 유독성의 염화수소 HCl이죠. 요놈을 갖다 발생한다는 거. 다음 87번 넘어가죠. 자, 87번은 우연물의 등, 우연물별 지정 수량하고 위험 등급의 연결이 옳지 않은 거 찾는 거죠. 자, 그럼 이거 여러분이 1류부터 6류까지 다 알아야 돼요. 자, 우리 1류는 했어요, 지금. 그쵸? 1류. 아염소산염류, 염소산염류, 과염소산염류, 무기과산화물, 브롬산염류, 질산염류, 그 다음에 요드산염류. 과망간산염류, 중크롬산염류, 50, 300, 1000kg였죠? 자, 위험등급, 1등급, 2등급, 네, 3등급. 자, 2류. 황화린, 정린, 유황, 황적, 유적. 그 다음에 철분, 금속분, 예, 마그네슘. 그 다음에 인화성, 예, 고체가 들어가죠. 그래서 요거는 1호천이에요. 1, 5천. 그래서 요게 100kg. 철근마가 500kg. 인화성 고체가 1000kg. 요놈이 위험등급, 요게 2등급. 나머지가 3등급. 2류는 1등급이 없어요. 3류. 자, 3류는 칼륨, 나트륨, 알킬 알루미늄, 알킬 리튬. 그 다음이 황린이죠. 칼라 알랄 황. 그 다음에 알카리 금속 및 알카리 토금속.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유조유, 유기 금속 화합물. 그 다음에 금속의 수소 화합물, 금속의 인화합물. 칼슘 또는 알루미늄 탄화물이죠. 요거는 암기는 1253이에요. 1253. 그래서 1이 10kg, 2가 20kg, 5가 50kg, 금금칼이 300kg. 자, 요게 칼라랄 그 황림까지가 1등급, 50kg는 요건 2등급, 300kg는 예, 3등급에 해당이 되죠. 그 다음에 사류. 자, 이 사류는 특수인화물, 1석유류, 그 다음에 알코올류죠. 인화점 가지고 구분을 해요. 2석유류, 그 다음에 3석유류, 4석유류, 동식물유류죠. 그래서 지정수량은 5월 24일에 10월 26일 날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한 날이에요. 김재규한테 총 맞은 거죠. 10월 26일 날. 동식물유류는 만이에요. 그래서 524, 5월 24일하고 10월 26일 다 기억하시죠? 특수인화물 50L, 1석유류 200L인데 수용성은 400L죠. 알코올류는 무조건 400L, 2석유류는 1000L인데 수용성은 2000L. 3석유류 2000L죠. 수용성은 4000L. 4석유류는 다 6000L. 그 다음에 5류. 자, 5류 염물은 유기과산화물, 질산 에스테르류, 그 다음에 히드록실 아민, 히드록실 아민 염류, 그 다음에 니니아 디이죠. 니트로 화합물, 니트로 소화합물, 아조 화합물, 그 다음에 디아조 화합물, 그 다음에 히드라진 유도체. 그래서 요건 112에요. 1, 10kg. 히도, 요건 100kg. 요놈은 200kg죠. 그래서 위험 등급은 요 유질이 요게 1등급, 나머지는 위험 등급 2등급이죠. 이거 좀 잘 안 보이겠네요. 요게 1등급, 요 두 개가 2등급이죠.
그다음에 육류는 금방 했어요. 과염소산, 과산화수소, 질산, 할로겐간 화합물. 자, 과염소산 요거 다 지정수량 300kg. 위험 등급 다 1등급이죠. 자, 그러면 여기 에틸알콜. 자, 에틸알콜 알콜류죠. 지정수량 400리터 맞아요. 위험 등급은 특수인화물이 1등급이고요. 1등 일석유류하고 알콜류가 2등급. 나머지가 3등급이에요. 자, 알콜류는 2등급. 맞죠? 그 다음에 메틸 에틸 케톤, MEK라고 하는데, 이거 일석유류에 들어가는 거죠. 자, 일석유류는 2등급 맞죠? 근데 일석유류는 지정수량이, 요 메틸 에틸 케톤은 요게 200L예요, 지정수량이. 물에 안 녹는 물질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 메틸 에틸 케톤이 요게 틀린 거죠. 그 다음에 2번에 질산 암모늄, 질산 염류에 들어가죠. 지정수량 300kg, 2등급 맞죠? 그 다음에 수소와 리튬, 금속의 수소화물이에요. 3류죠. 금속의 수소화물. 자, 금속의 수소화물 300kg의 위험등급 3등급이죠. 수소와 리튬 있죠? 요게 금속의 수소화물이에요. 자, 지정수량 300kg고, 위험등급 예, 3등급이죠. 얘가 틀린 거죠. 그래서 여기 답이 두 개예요. 1번하고 2번이 다 틀렸어요. 나머지는 맞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에 있는 이 위험 등급을 암기하는 것보다는요. 1류부터 6류까지 다 여러분이 이건 암기하시고요. 제가 좀 시간이 나면은요. 그 우리 소방시설 관리사 카페에다가 제가 그 위험물 이론만 여러분이 좀 공부할 수 있도록 따로 그저 제가 위험물 기능장 때문에 그 동영상 강의해 놓은 게 있는데 그걸 좀 올려 놓을 테니까 여러분이 요 별도로 제가 그 올려 놓은 그 위험물 그에 대한 그 이론 강의를 조금 여러분이 정리할 필요성이 있어요. 거기서 여러분이 좀 실력을 좀 더 업그레이드를 좀 시켜야 되겠죠. 위험물에 대한 거. 다음 88번 넘어가죠. 자, 88번은요. 자, 위험물 안전관리 법령상 5개 탱크 저장소 주위에 확보해야 되는 이 보유공지는 기준을 어디를 기준으로 하냐 이거죠. 자, 5개에 이런 저장 탱크가 있다고 가정을 하면 여기에다가 우리가 뭘 설치해요? 방류제를 설치하죠. 그럼 보유공지 우리가 얘기할 때는요. 여기에 탱크에 요 측판이에요. 요 측판부터요. 요 거리죠. 이걸 우리가 보유공지니까 이 탱크의 측면에서부터의 우리가 기준으로 따지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5개 저장 탱크의 측면에서부터 우리가 기준으로 해서 보유공지를 갖다가 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2번이 바로 그 맞는 그 답이 되는 거죠. 이번 시간에는 여기 88번까지만 하고요. 잠시 쉬었다가 강의 계속하겠습니다.